돌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이용승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용승 원장님과 네. 떠나는 건강 탐험대! 탐험대. 아, 왜 저희가 술을 한잔 마셔서 취해갖고 원래 저가 원장님이랑 낮에 만나면 낮 술을 한잔 하는데 오늘은 와인 한병 까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원장,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희가 이제 지금 책은 없는데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오브라이언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 먹는 거 죄의식을 갖지 말라고 서문에 말해요. 저도 말씀드려요. 아 누가 네. 무슨 공포심 조장 있단 얘기 네. 하는데 네. 거기서 죄의식을 갖지 말라고 얘기해. 말도 안 되는 네.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건강탐험대 시리즈인데 오늘은 의학의 관점에서 네. 헬조선을 만드는 이제 헬조선을 만드는 사람들 시리즈입니다. 네. 누가 헬조선의 구렁텅이를 만드는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가 네. 이 뱃셀이 되니까 네. 당연히 이제 이슈가 되고 네. 이제 뭐 의견도 많고 네. 뭐 네. 화두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 이제 전문 제가 어느 대학까지 나눴냐면은 네. 저한테 어떤 되게 똑똑한 서울대 의대 다니는 친구가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이거 뭐 이렇게 뭐 이 통계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아, 어떤 네. 서울대 교수님이 논문을 내셨는데 네. 거기 통계 모델이 잘못된 것 같다고. 제가 통계 전문가도 아니고 네네네. 의학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네. 아 내가 대답을 해주긴 힘든 거 부분이고 교신 저자한테 이메일을 보내봤으면 좋겠다고 너무 네. 멋있는 친구라 그랬어요. 네. 대성할 것 같다고. 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네. 저자한테 안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냐요. 네. 어, 무슨 소리냐고. 아유, 무슨 소리냐고. 나는 출판업자지 저자는 네.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아 별의별 악의적으로 네. 접근하는 사람 책을 아예 안 읽었구나. 아, 네. 그렇죠. 책을 아예 안 읽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슈가 많아갖고 네.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헬조선 이제 원장님은 특히 더 잘하시는데 우리가 헬조선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헬조선은 여러분 복잡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헬조선이 된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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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합쳐져서 창발이 일어나는 게 네. 헬조선입니다. 만약에 네. 헬조선이 존재한다면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주장을 그렇죠. 하고 네. 그냥 목소리만 네. 크면 이기는 거예요. 네. 근거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원장님이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실 건데 우리나라는 누가 페북에 좀 전문가가 쓰면은 네. 그게 되게 사실인 것 마냥 착각을 해요. 네. 근데 뭐 네이버 검색해봐라. 네. 원장님 뭘 추천하십니까, 원장님은? 저는 이제 뭐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긴 하고 네.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검색할 때 아 네이버를 이렇게 뭐 낮춰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문 지식에 관한 검색은 사실 구글링이 가장 갑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보량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네. 거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를 조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영어로 해서 검색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전문적인 전문적인 정보가 그냥 저는 요새 무서울 정도예요. 아, 저는 미국 의사들은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리고 소송도 네. 많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소송 네. 피곤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구글링이 너무 잘 돼서 저도 사실은 제 밥그릇에 좀 위협을 느낄 정도. 아이고 워낙 대단한 살짝만 쳐보면 나오니까. 살짝만 쳐보면 다 쏟아지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 그다음에 여러분 저는 피드백을 잘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건강탐험대 1편에서 탁들 이용승 원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네. 제가 하도 나불거리고 떠들어갖고 너 입 좀 닥치지 않냐 이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갖고 아, 여러분 저도 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콘티가 없어서 제가 네. 왜 나불거리냐면은 네. 이제 이용승 원장님이 준비가 안 되셨을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아, 청산 유수해요. 놀랐어요. 그래서 네. 저도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고 작가님도 네. 네. 좀 닥쳐라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오늘은 많이 닥칠 예정입니다. 네. 저 할 얘기만 하고 많이 닥쳐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러분의 좋은 의견은 다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개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이슈가 워낙 많이 됐으니까 네, 네. 종합 베스트셀러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서 네, 네.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중요한 꼭지 네. 몇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세세한 거, 뭐 이제 장에 관한 거, 뭐 음식에 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롱기비티 패러독스, 이제 장수,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장수의 역설 정도가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인간이 오래 사는 거의 역설에 대한 네. 건데, 그러니까 벼룩박에 똥칠할 때까지 살자 이거에 대한 역설을 말하는 건데 그 책이 11월에 나와서 웬만한 소소한 강론은 네. 그 책을 읽으시면 네, 끝납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소한 강론은 저희가 굳이 대답할 필요 없고 네. 11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이게 뭐 카이로프랙터가 써서 책이 뭐 구리다 네. 말다 그러는데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네. 그 책은 예일대를 3등으로 졸업하신 대단하시네요. MD가 네. 심장질환 전문인데 네. 그냥 심장질환 전문의가 아니라
그 아동 심장은 조금 또 다르잖아요. 네네. 작았고 네. 다르죠. 그거 네. 트랜스플랜트? 네. 그 이식. 네, 이식. 이식의 이 파이오니어라고 네. 나오더라고요. 권위자가 쓰신 장수의 역설이라서 네. 그분은 과연 어떻게 까실까 사람들이 저는 궁금해. 네. 예일대 3등 졸업에 네. MD의 권위자거든요. 아유, 대단하시죠. 아유, 뭐 깠다가 뭐 처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장에 관한 거 좀 네. 구체적인 것들 네. 뭐 메커니즘 그런 거기서 아주 마이크로바이옴부터 더 깊게 나와요. 개독이 네. 됩니다, 여러분. 네. 그 책 아주 기대해 주시고 그게 11월 말쯤에 나올 거예요. 네. 번역은 이제 많이 끝났고 저희 네. 이제 감수를 받을 예정이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첫 번째 꼭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해주셨어요. 장루수가 네네네. 리키것이라 그러죠. 네. 개구라다. 네. 공포심 조장을 위한 개구라다. 아,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여러분 의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글러 네. 구글링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키것을 네. 쳐서 네. 논문이 몇 개 나오는지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분이 주장을 하셨는데 네. 이게 구라고 네. 공포심을 조장하기에 나온 얘기고 네. 미국에서 인기가 시들어들었대요. 네. 그럼 논문이 안 나오겠구나 하고 제가 검사를 해봤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이 저거 신박사 TV 커뮤니티 가면은 제가 논문 이거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논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사기꾼들이 프로 사기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가? 네. 논문 하나 쓰면 1년 걸리는데. 네. 그 1년 동안 내 인생을 바쳐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하는데 네. 오전에 리키 겉 네. 얘기해 주시면서 네. 좀 요번에 네. 기능의학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키 겉 좀 네. 얘기해 주시면서 네. 네. 그냥 기능의학에 대해서 네. 한번 쭉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또 길어지면 또 어려워서 길어셔도 네. 돼요. 네. 그럴 수도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리키 겉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장루수 증후군이라고 그전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 상당히 이제 뭐 디베이트 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요게 그 최근에 이제 주류 의학이라고 하는 뭐 소화기내과 전문 뭐 전문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거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어떤 외부의 어떤 이제 자극이나 그런 면역 변화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틈새가 벌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리키 겉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이 틈이 벌어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는 최근에 이제 연구가 많이 되면서 아 이게 벌어지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투과성이에요. 투과성.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인테스티널 퍼미어빌리티를 좀 어렵게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투과성이 증가된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이제 뭐 음식이나 아니면 이제 알러젠이든 원인이 되는 물질이 있으면 그게 장 투과성이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일단 이제 외부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몸에 변화를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그게 리키 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전에 그 붙였던 단어로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쓰이고는 있는데 지금은 장의 어떤 이제 투과성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뭐 이슈라고 하면 리키 겉 그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 그 장루수 증후군이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건 그 과민성 장 증후군.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내 그 검사를 해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소화도 잘 안 되고 본인께서 이제 뭐 자주 설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과민해진 거죠. 장이 과민해져서 경우에 따라서 변비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설사가 심해지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증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보니까 어떤 외부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그 장의 어떤 이제 그런 투과성의 변화가 생기더라. 그런 부분을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들 정상적인 유익균들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을 하셨거나 간간이 이제 급성 감염증 때문에 뭐 항생제를 복용하시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총의 변화를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걸 뭉뚱그려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원장님 숨 쉬는 타임 한번 드리는 거 끼어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원장님 이제 정리하시고 숨 차요. 예, 숨 쉬는 타임이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네. 뉴스에도 나오고 그 서울대 제가 그 성함을 까먹었어요. 네. 서울대 어떤 교수님을 네.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네. 거시라는 저널이 임팩트 팩터가 무려 거의 18에 가까워요. 네, 거의 뭐 네이처급 저널이에. 우리나라 또 연구진들이 멋진 성과의 연구 결과를 게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장과
뇌와 네. 알츠하이머. 네. 그냥 그 연구가 정말 활발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고 작가님도 그 알츠하이 정말 저는 읽다가 좀 말았는데 네. 알츠하이머의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부러운 게 뭐예요. 네.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시작을 한 거예요. 알츠하이머의 종말이라는 책 자체가 엄청 어렵거든요. 제가 네. 읽어보니까 전 사놓고 일단 포기했거든요. 사실요. 네. 왜냐면 전문 용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아, 미국에서요? 예, 미국에서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1위가 네. 됐어요. 어, 1위가요? 예, 1위였어요, 1위. 오, 대단하네요. 우리나라도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관심도 못 받았죠. 네. 근데 그 브래든슨 박사가 그 오브라이언 박사 친구예요. 네. 그 브래든슨 박사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어 해서 계속 인용되는 사람이 브래든슨 박사예요. 네. 근데 브래든슨 박사가 그냥 일반적인 정통 전문의였는데 네. 자기 아내가 기능의학, 통섭의학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전문의신데? 예, 그래서 오. 아, 그 헌사가 알츠하이머의 종말 헌사가 기능의학과 통섭의학의 세계를 열어준 내 아내에게 이 책을 바친다예요. 네. 미치지 않고 그런 헌사 네.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네. 네? 그러니까 원장님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장과 이렇게 뇌,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기능의학이라는 게 그 복잡한 학문이에요. 네, 네, 네. 네. 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장이 문제가 아니라 네. 뇌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네. 게 점점 이런 학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어렵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원장님이 그래서 그런 제가 논문은 그 최근에 나온 논문은 기사로 보면은 편하시거든요. 네. 제가 그 논문은 상단 댓글로 고정해 드릴게요. 네. 원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기능의학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단 네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능의학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기능의학에서 안전빵은 뭔가 네네. 그런 것 좀 말씀했으면 네. 좋겠어요. 제가 요거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이긴 했어요. 그래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능의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적으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기능의학을 이해를 하실 때는 어쨌든 크게는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된 부분이 뭐였냐면은 일단 이제 기능의학을 하게 되면 보통들은 이제 상담을 받거나 저희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치를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들은 기능의학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기능의학 검사들 그리고 이제 그 검사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양제 네, 비타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치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운동이나 다른 쪽을 이제 하고는 병행을 하고 있지만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될 만한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정립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차피 이제 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잡계거든요. 그럼요. 복잡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증상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일부의 증상들이 나중에 봐서 이게 이제 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를 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해할 때 좀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21세기가 복잡계의 시대라고 말하는 네네. 게 왜냐하면 20세기는 기계론적 결정론적 네. 환원주의의 시대 네네. 뭔가를 그렇죠. 다 예측할 네. 수 있고 파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그냥 우리가 그래서 장, 뭐 내시경 이런 거 다 발달했는데 네. 뒤지게 검사했는데 네. 그렇죠. 아무것도 네. 안 나왔는데 네. 아, 나는 설사하고 진짜 변비 때문에 네. 죽겠는데 네. 병원 가서 막 원장님 멱살 잡는 거예요. 네, 원장님 최선을 다했는데 네. 그냥 그런 건 게 이제 리키것이라고 아까 말씀해 네, 주신 네. 거고 네. 그냥 이 기능의학은 여러분 복잡계의 의학이기 때문에 네.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저는 오브라이언 박사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은 첫 장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네. 아들한테 적용될 수는 있어도 네, 맞죠. 딸한테는 그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게 그냥 다 네. 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고통스러우면 어떻습니까? 낳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네. 원장님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죠. 네. 네. 제발 저 좀 낳게 해주세요. 네. 근데 우리 몸은 복잡계이기 때문에 네. 다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 원인은 끝내 못 찾을 수도 네.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거에서 유기적으로 엮여서 창발이 일어나면은 이 연결고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기능의학이 점점 부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그거예요. 아까 제가 상단 댓글로 고정되는 기사도 뭐냐면은 장을 공부를 했는데 알츠하이머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뇌로 그러니까 우리가 장으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알츠하이머는 뇌의 문제거든요. 네. 장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기능의학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이 책에 대한 비판은 다 수용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좋은 게 뭐냐면은
맞아요. 오브라이언 박사님은 약간 비즈니스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사이트에서 뭔가를 팔려고 할 수도 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어차피 여러분 거기서 안 살 네. 것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좋은 점만 빼먹으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안 살 거잖아요. 우리는요. 네. 거기서요. 네. 여러분 안 사셔도 돼요. 네. 원장님이 방금 정답을 말해주셨어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자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이제 까는 사람들이 각 분야, 왜냐하면 기능의학 자체가 이거를 전공하는 사람이 없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학문이 기능학문이에요. 네.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이 책을 까요. 그래, 소소한 강론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놀란 게 뭐냐면은 이 많은 책을 깠는데 그거밖에 못 찾았나를 저는 놀랐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건강 전반을 네. 다 말했는데 요거밖에 네. 못 찾나? 그럼 생각보다 좋은 책이고 더 좋은 책이구나.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책은 건강 사면체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생화학, 네. 마음가짐, 네. 그 다음에 근골격, 네. 근골격, 그 다음에 이제 전자파가 네. 나옵니다. 네. 근데 까시는 분 중에서 마음가짐이랑 근골격을 얘기하시는 분이 네. 제가 안타깝지만 단 한 네.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너무 슬펐어요. 네. 또 우리 이용수 원장님이 네. 기능의학을 필라테스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네.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 진짜 운동이 제일 안전빵이죠? 기능화에서 제일 진짜. 중요해요. 네, 그리고 운동이라고 하는 걸 대부분들은 살 빼는 데만 치중을 하시는데 뭐 아, 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주는 효과는요 약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효과들을 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규칙적인 운동 자체가 뭐 이건 논문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과 쪽에 계신 분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운동 쪽에 관심 많이 요즘에는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된 운동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항우울제 있죠. 항우울제 하나 정도, 플루옥세틴이라고 하는 그 항우울제 한 20mg 정도, 10mg 정도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장님 저 소름 돋았어요. 다음 우리가 요번에 베스트셀프 다음에 나오는 책이 네. 달리기 책인데 아, 네. 달리기를 우울증 고치신 분. 아, 네. 아, 이거 당연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내인성 그 엔돌핀이나 그런 거 나오는 것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운동 쪽이 단순하게 이렇게 뭐 체중 감량이나 뭐 이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그게 아닌 사실 운동이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만병통치 무궁무진하죠 네. 진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으면 운동. 지금 사실 미국에서 그걸 연구를 네.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운동이 주는 효과를 한 알로만 압축을 시킬 수 있으면 끝장이에요. 그럼 이제 운동 산업도 망합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 나오면. 그럼 무서운 말 하지 마세요. 그 안 그래도 그걸 지금 미국에서 예, 그렇게 연구를 AI 해요. 때문에 지금 네. 그냥 플라시보 연구하시는 분들 네. 되게 많더라고요. 아, 네, 연구 많죠. 왜냐면은 네. 약 없이 치료하겠다니까 플라시보 자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약을 위약을 줬는데 약하고의 동등한 효과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면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어차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약리적인 작용으로 우리가 위약이라고 해서 준 걸로 해서 치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것만은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부디 뭐 여러분 위험성도 전혀 없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원장님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래 이런 건 조금 강론은 틀렸다. 아, 그렇죠. 그다음에 네. 저희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은 네. 여러분 우리는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조금씩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서 발전을 네. 하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오브라이언 박사가 홈페이지도 있고 네. 되게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네. 사람이에요. 네. 네. 틀린 게 있으면 그분한테 또 이메일도 보내고 그러세요. 아, 그렇게 하셔야죠. 사실. 그렇게 하셔야 네. 돼요. 왜냐면 네. 여러분 저는 보세요. 감동근 교수가 그거 뭐지? 왓슨 인공지능 전문가 아닐 때 그 확인을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네, 그렇게 컨택을 총 하죠. 책임자인 네. 닥터 페루치한테 네. 이거를 너가 개런티를 해줄 수 있냐? 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닥터 페루치가 감동근 교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어림도 없다라고 네. 쓴 거예요. 낫에다가 네. 하이라이트를 해준 거예요. 낫에다가 하이라이트를 해준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감동근 교수한테 요구한 거예요. 당신이 왓슨 개발 간접 개발자라고라도 네. 주장하고 싶으면은 네. 네 보스의 레퍼런스 레터를 받아와라. 네. 그럼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무슨 레터 보여주셨냐면은 이민 추천 레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네. 진짜 제가 여러분 감동근 교수 왓슨 그거 허위 사실 밝힌다고 네. 저한테 1원 한 푼 떨어지겠습니까? 네. 저 시간 낭비 그렇죠. 엄청 네. 하고. 네. 그것 때문에 감동근 교수가 저한테 계속 보복한다고 그래갖고 네. 저 쓸데기 없는 짓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네. 저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손해를 엄청 많이 봤는데 저는 선진 시민이 되고 싶어서 네. 나한테 이득은 없지만 공동체 이득이 된다는 행위를 하고 싶었던 네.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그 오브라이언 박사님은 저희가 지금 영상을 받은 것도 있어요. 네. 상당히 깨어있는 분들이니까 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오브라이언 박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제일 정확하죠. 구글 번역을 네. 써서라도 보내세요. 네. 근데 책 아닐 분들은 그냥 책부터 먼저 읽으세요. 네. 그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네.
뭔가를 비판하려면은 남 얘기를 알아야 돼요. 네.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비판을 합니까? 네. 여러분 이게 헬조선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헬조선의 주인공인 거예요. 네. 그냥 뭐예요? 리키것이 시들었다? 리키것이 사기다? 네. 근데 왜 논문은 많이 나오죠?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사기꾼이 늘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소송당해요. 네. 소송당한다고요. 네. 네? 그다음에 기능의학이라는 게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네. 원장님이 아니죠. 저는 지난번에 정말 좋은 말씀이 게 졸구의학인 게 뭐냐면은 네. 나 자신을 알아가면서 네. 내 좋은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뭐지? 당신은 내를 고칠 수 있다 하고 뭘 하냐면요. 자기 전에 여기를 진짜 목숨 걸고 이렇게 풀어요. 네. 그러면은 원장님 그거 뭐예요? 그 바늘로 이렇게 찔러갖고 근육 푸는 거? IMS라고. 네, IMS죠. 네, 네. 저 그거를 여기 목이 저는 오른쪽에 그거 충돌 증후군이 있어서 네, 네. 목이 여기가 더 많이 뭉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재활의학과 가갖고 이게 찌르면은 네. 김준내 원장님 제가 재활의학과 원장님 카이로프랙터 말고 네. 원장 재활의학과 원장님도 MD죠. 아 그럼 그 MD 아 하도 지랄들 하셔갖고 그 MD를 찾아가갖고 제가 네.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MD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진짜 미친 듯이 풀어 나 네. 좋은 생활 습관을 네. 가지고 체야 잘 때 네, 네. 20분 동안 풀어서 아, 좋으시죠. 제가 이거 네. 풀기 전에는 네. 찌르면은 네. 그 뭉침 아시잖아요. 네, 네, 네. 바늘이 튕겨 나왔어요. 네. 바늘 구부러지고. 트위칭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요번에는 찌르는데 막 오 좋은데요 하고 막 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만큼 좋아졌어요. 네. 여러분 좋은 네. 습관을 가지면은 그렇게 그럼, 의학적 네. 치료가 없어져도 된다는 네. 게 포인트예요. 네. 그다음에 마음가짐. 네. 저는 요즘에 진짜 복식호흡에 완전 개 빠져 있거든요. 네.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네. 저 복식호흡을 어디서 배웠냐? 필라테스 호두에서 배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 나는 아직도 그 필라테스 선생님 강사들 얘기 나와요. 제가 거기서 이 디스크를 좀 고쳤거든요. 그 허리 이렇게 여러분 궁뎅이 들었다가 놓는 거 있어요. 여기 궁뎅이 네. 힘들어가게 하는 네. 거. 그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네. 브릿지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브릿지 할 때 네. 분절 네. 이렇게 내려오고 분절 이게 맞죠? 네. 분절 핵심인데 네.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네. 이게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네. 분절인데 이게 확 났다 하면 이게 무리가 아, 가요. 그럼요. 그러면 긴장이 돼서 수축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일단은 우리가 장로수랑 기능의학이랑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능의학은 만병통치가 아니고 네. 오라영 박사도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이 책은 장수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이 책은 우리가 네. 좀 건강하게 살자는 네, 네, 책. 여기 장수라는 네.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장수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장수합시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네. 좀 제대로 살자라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무슨 장수에 관한 책인 마냥 호도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수의 역설이라는 책이 나와서 네.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어떤 분이 진짜 개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인 마냥 하면서 주장을 하셨는데 네. 이 책대로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도 잘하고 네. 야채도 잘 먹고 뭐도 잘하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90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왜 미국의 기대 수명이 두 배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어때요? 네. 캡처해서 퍼다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책 있죠? 스케일의 제프리 웨스트 작가님의 얘기니까 이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은 제프리 웨스트 작가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책 함부로 읽으시지 마세요. 이 책 어렵고 지금 다시 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책 제가 좋다고 10점 만점에 11점이라고 추첨했지만 절대 함부로 보시지 마세요. 그냥 서점 가서 이건 나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거를 다 설명하려면 이 앞에 걸 다 봐야 돼요. 여기 이제 그래프부터 다 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일단 대사율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곤충만한 포유류가 없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 곤충만한 포유류가 없냐면 결국에는 대사율 때문인데 그 가장 작은 포유류가 몇 센치만한 포유류가 있대요. 제 이름 까먹었는데 근데 그게 1분에 심장 펌핑이 1000번이래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 대사율은 몸집이 작아지면 몇 네. 법칙에 딱 맞아떨어져 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집이 작은 동물은 대체적으로 수명이 낮습니다. 네. 대사율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만 따지면 안 돼요. 수명은요. 네. 이제 대사율, 뭐 호흡, 뭐 심장질환 다 따져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제프리 웨스트 작가님께서 이제 다 총체적으로 나는 게 인간의 한계 수명은 125살이에요. 아 제프리 네, 여기 나와요. 125살이라고 나오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돼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122살이에요. 네. 뭐 네. 중국에 250살 사는 사람인데 그거는 네. 오피셜한 레코드는 아니고 그러니까,
222살이 최고 기록입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뭐 이렇게 전문가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네. 어떻게 우리나라가 미국의 기대 수명이 두 배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기대 수명이 150살이 돼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면 200살까지 살지도 네. 모르는 시대가 온대. 여러분 네. 그런 시대 안 오죠. 안 오죠. 안 옵니다. 제가 이번에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 안 오고 이 책을 까면서 뭔가를 주장하는데 기대 수명이 왜 150살이 안 되는지를 주장하시는 분은 생물학의 기초가 아니라 생물학의 근간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이 책을 까시는데 여러분은 뭔가 전문가스러우니까 그분 말을 철석같이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쪽팔리더라고요. 누가 이거 우리나라에 캡처해서 누구 오브라이언 박사 보여줄까봐. 아니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뭐 자기 의견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의견을 고양하셔가지고. 아 나는 너무 쪽팔린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인간이 150살까지 네. 살아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미국보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네. 기대 수명이 왜 90살까지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여러분 주장의 시작은 팩트 체크입니다. 일본이 기대 수명이 85살로 1위에 제가 본 자료 2016년 자료로는 우리나라가 82살인가 1살로 한 10위권 안에 듭니다. 네, 우리나라도 미국이 한 77살로 한 순위권 밖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보다 한 3년에서 4년 많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높은 숫자냐면은 네. 여러분 여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암이라는 림프 조직 혈액 림프 조직과 혈관 조직의 종양 비롯한 악성 종양 에이즈들을 다 제거했을 때 인간의 기대 수명이 몇 년 늘어나냐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3.36년 늘어납니다.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국보다 기대 수명이 내 4년 많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에 암을, 비해서 네. 암이 다 없다라는 네. 거랑 또 비슷한 거 정량적으로는 페이지 271페이지 페이지 271조. 근데 제가 역시 여러분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면은 개소름 돋은 게 뭐냐면 진짜 저는 그때 암밖에 안 보였어요. 네. 암은 명확하잖아요. 네, 네. 저는 솔직히 심혈관 질환 뭔지 네. 모르거든요. 네. 화두는 사실 암보다도 심혈관 질환. 아, 전 무식하니까요. 근데 심혈관 질환은 다 없애면은 네. 모든 심혈관계 네. 질환을 없애면은 6.7년 네. 3년이 없어져요. 네. 6에서 한 7년 정도. 근데 심혈관 질환 여러분 자가면역 질환이랑 관련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매우 높죠. 네. 매우 높아요. 네, 네. 아주 높아요. 아, 그게 이제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대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수의 역설에도 이제 그분이 심장 질환 전문이기 때문에 네. 뭐라 그래? 심장 전문이라 그러나요? 심장 전문이라고. 심장 전문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 아마도 이식 그 트랜스플란트 이식 쪽이시기 때문에 네. 자가 면역에서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구나. 네. 네. 왜냐면 심장 모든 우리 아, 왜 이렇게 그 네. 자신감이 넘치시나 했는데 아 원장님 말 듣고 보니까 아 나 개소름 돋았어. 원장님 소름 돋았죠. 나 진짜. 아 나 진짜 소름 돋았죠. 왜냐면 이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도 간이식 이식은 굉장히 저희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된 심장 질환 중에 하나고 심장 이식이 빡세죠. 심장 이식 엄청 빡세죠. 제일 개빡센. 네. 근데 네. 어린이 심장 이식은 우리나라는 아, 더 쉽지 힘들죠. 않죠. 그렇죠. 네. 사실상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소아외과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 이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소아외과 응원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소아외과 전공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 그래서 네. 그 우리 그 일단은 산부인과 수과 개선 그다음에 네. 소아과 네. 개선, 나중에도 말씀드릴 외과 개선 이런 거는 네. 계속 우리가 얘기할 네. 거예요. 네.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런 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면 이 개새끼들 밥그릇 싸움 하는 걸 그러는데 네, 아니에요. 저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가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네. 내가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네. 우리 애가 아팠는데 병원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계속 밥그릇 싸움이라고 우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너도 이 새끼 의사의 개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한테요. 여러분 강원도가 산모 사망률이 태국 방콕보다도 높아요. 지금 문제예요. 강원도에는 지금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그 거기 강원도에서 출산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이게 근처로,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입니까? 네, 수도권으로 와야 돼요. 네.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체감적으로 못 느끼고 네.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 우리한테 우리가 문해력을 높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다 우리한테 돌아와요. 저희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원장님이 또 미용도 네, 또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원장님이 진짜 생각하시는 게 안티에이징보다 중요한 게 뭔가요? 안티에이징, 항노화보다 중요한 게 예전에는 항노화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웰에이징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웰빙처럼. 네, 잘 늙자.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안 늙으려고 막 발악하고 막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늙거든요. 그럼 어떻게 늙어야 되냐? 잘 늙자. 잘 늙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 40대 나이이신 분도 제가 들어와서 보거나 그랬을 때 피부 노화로 봤을 때는 5, 60대 이신 분도 있고 게다가 몸 틀어진 거 이런 거 고려하면은 뭐 50대, 60대라고 해도 누가 봐도
70대. 여기 70대. 박사님도 걱정이 되죠. 70대, 70대. 머리도 막 하얗고 막 이러니까. 70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60대, 70대 분들 중에도 진짜 제가 뭐 진료하다 보면 40, 50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이가 뭐냐면 생활 습관이에요. 진짜래. 웰에이징이 지금에 있어서는 화두죠. 왜냐하면 또 나이가 들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그 치매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노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에서는 가장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치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할 테니까 이제 그게 가장 문제가 되겠죠. 사실상 뭐 지금 저희 부모님도 뭐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어머님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 저희 장인어른도 지금 팔순이 넘으셨지만 정말 정정하세요. 진짜로 저보다도 건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생활 습관이고 이 치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늙는 거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실 때는 내가 안 늙는다고 해서 안 늙지 않아요. 얼마나 잘 늙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얘기는 안 하고 그렇죠. 까시는 네. 분들은 되게 국소적인 부분에 집착을 네. 해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65살이신데 네. 저희 아버지가 되게 잘 시키시는 게 간헐적 단식이세요. 네, 과식하면은 네. 절대 네. 저희 장인어른 그냥 잘못된 습관이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네. 챙겨 먹어야 된다는데 네. 과식하면 굶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과식 잘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 논문 중에 이제 그 장수하기 위한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논문 중에도 칼로리 제한.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예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네요. 다 나와 있어요. 실험 결과 다 나와 있어요. 네. 동물 실험 뭐 쥐를 상대로 한 결과도 일단은 칼로리를 줄이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있듯이 일단은 잘 늙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지엽적인 분만 깐다는 게 너무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분들 중에 이제 유독 많이 까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인생은 사랑은 계좌잖아요. 네. 모든 거의 귀결점은 돈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뭘 하냐. 어떤 분은 책 내용도 없이 이런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된지 모르겠다 했는데 최근에 책을 내신 분이에요. 아, 네. 그냥 다 결국에는 있죠. 팔로워를 빨고 네. 따봉을 빨고 어떤 분은 실제로 자기가 까면서 적으셨어요. 네. 최근에 베스트셀러로서 까서 그런지 몇 년 만에 패친 이렇게 많은 게 처음이라고 신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엔 다 이권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헬조선에서 대한민국만 헬조선이 아니라 헬미국, 헬중국, 헬일본인데 살아남는 거 1등이 되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네. 그 다음에 물을 뜯을 게 없나 다 약점을 노립니다. 네. 그게 1등의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네. 모두가 다 결과와 금전적인 것만 봐요. 근데 그렇죠. 1등은 모두가 바라보고 이 사람 물어뜯을 거 없나? 이 사람 죽일 건덕지 없나? 다 바라봅니다. 네. 그게 1등의 인생입니다. 그냥 저는 거기서 잘못된 강론들은 다 고칠 거고 오브라이언 박사님한테 정리해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네.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저자가 바꾸면은 네. 저희가 개정할 때 같이 낼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책은 저희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이 자꾸 제 책이라 그러는데 제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그거를요. 네, 그렇죠. 네. 그거 사기예요. 네, 그러면 네, 네. 그럼 내 마음대로 막 쓰면 되잖아요. 막 번역도 그럼 누가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건요. 저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네. 그냥 그거를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 정말 그 깨어 있는 의식 분들도 계세요. 우리 네. 졸꾸러기 여러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 많거든요. 아 그러세요? 실제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모 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거 내용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너무 맹신하게만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 나는 너무 저도 항상 강조해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단언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입니다. 네.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책은 여러분 아들한테는 통할 수 있지만 딸한테는 안 통할 네. 수도 있고 공포심 조장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책에는 먹는 거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말라고 아, 그렇죠. 몇 번을 말해요. 네. 몇 번을. 네. 과연 그럼 그 부분을 읽은 건가? 네. 아니면은 그 부분을 빼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네. 이 책을 읽으면 안 된다는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 아닌가? 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우리나라 책을 수준이에요.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읽어서 제가 어떤 이제 의대생 친구랑 토론을 했는데 아주 대차게 토론했는데 결국 되게 아름답게 합의를 하고 끝났어요. 네. 제가 그 친구한테 말한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건강 관련 책이 1등을 한 게 아마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아, 저도 왜냐면 제가 지금껏 제가 책을 읽고 이렇게 뭐 교보문고든 이렇게 책 이렇게 서칭해보면서 건강 관련 책이 2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전체 분야 1위 한 건 잘 못 봤어요. 2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네.
근데 나는 뭘 의미를 두냐면 큰 그림이 더 중요하다고. 네. 숲을 봐야 되는데 네. 국민이 자가 면역이란 단어도 알고 네. 아유, 그렇죠.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네. 단어도 알고 네.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심도 네. 갖고 왜?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을 막을 방법이 없고 그렇죠. 이미 초고령화 사회의 결과치예요. 네. 우리는 그거 그럼 누구 여러분 동양인은 알츠하이머 정말 보면은 어떤 유전자 그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는데 동양인이 더 많대요. 그 책에 따르면은 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더 많대요. 우린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회적 비용이에요, 여러분. 네,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게 공론의 장어로 끌어냈다는 거에 네, 대해서 네. 저도 그게 큰 여태까지 일이라고. 이런 거를 과연 공론의 장어로 끌어낸 사람이 단 한 네. 명이라도 있었나? 네. 그다음에 의학에 대한 교양을 사람들한테 심어준 어떤 메신저가 한 명이라도 있었나? 네. 의학 분업한다 그러면 에이 개새끼들 밥그릇 싸움 한다 이런 거나 하지 어? 뭐 한다 에이 개새끼들 밥그릇 싸움 한다 이런 의학 분업의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어우 잘리실 뻔했대 그 파가다 그러니까 에이 이런 말 하지 과연 그래서 제가 실제로 빡독 X 때 뭔 얘기를 들었냐면은 네. 이건 이제 졸그럭이니까 보고 계실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 나 너무 짜증나 환자한테 기능의학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산부인과 의사님인데 네. 그래서 약을 처방 안 해도 이렇게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은 네. 나을 수 있다. 라고 말하시니까 환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 그럼 오늘은 네. 진료비 안 내도 되냐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확한 무지의 수준입니다. 네. 네. 여러분이 만약에 어 그럼 조언만 받으면 돈 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를 공론의 장어로 끊어들고 분명히 네. 아유, 네. 졸그럭이 여러분이 어 말만 들었는데 돈 안 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셨을 거예요. 네. 그 중에 10분이라도 바뀌셨다면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성공인 거예요. 네. 네. 성공.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또 감동군 교수가 얘기했는데 전자파를 무슨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여러분 맞아요. 전자파 이렇게 쓴다고 바로 되지지 않습니다. 바로 되지지 않아요. 거치세.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논문을 다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는 2기가 때 저 주파수 이제 그거 전자파는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생각보다 깊어요. 네. 이제 5G로 넘어가면 25에서 해서 좀 짧아질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5G를 안 쓰고 그래도 페네트레이션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전자파는 이게 뭐라 그럴까 괜찮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네. 아니, 뭐 완벽하게 무해한 게 아니고 원래 WHO에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보통 이런 거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줘요? 대충요? 가이드라인을 보통 이제 WHO에서도 제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검색을 해본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유해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게 그렇게 거군요. 결론을 네. 내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아직은 뭐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안전하다라고 그냥 딱 잡고 따라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는 그 논란의 여지가 좀 있고 이게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한 그 영향이라고 할까요? 뭐 전자기파도 마찬가지면 이게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그러면 인간의 어떤 긴 수명 있죠. 그래서 100년이면 100년, 90년 그 기간 동안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10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을 쓰고 스마트폰을 쓴다고 막 죽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건 사기고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기인데 네. 제가 이제 하나 제 얘기 말씀드릴게요. 남 얘기 말고. 이거를 막 깨시민들이 네. 막 이거를 믿는 사람을 막 무식한 사람인 것 마냥 미개한 사람인 네. 것 마냥 선민의식을 받고 깔보는 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네. 제가 논문을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죠.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뭔 생각이 났냐면은 일단 여러분 이건 인간의 얘기는 아닙니다. 왜? 정자의 얘기입니다. 원장님이 그러는데 의학적으로 정자는 인간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개구리 올챙이처 이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인간 정자 시절 생각하자 이제 그런 말도 할 수 있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난임 부부였어요. 네. 저도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저희 와이프는 저보다 더 건강합니다. 근데 보통 난임하면 여러분 꼭 여성한테 문제가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요새는. 네. 아니죠. 원장님. 네, 그렇죠? 네. 일단 이런 거 다 짚고 넘어가는 네. 이런 게 여러분 건강 수준 올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난임 부분 남자들 꼭 정자 검사 꼭 받아보셔야 네, 돼요.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우울증 앓을 뻔했거든요. 제가 정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울컥하는데 정상 정자가 6%밖에 안 나옵니다. 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확률 싸움인데 정상적으로 임신이 가능하다는 레벨을 5%라고 봅니다. 의학적으로. 네. 그럼 저는 1% 마진으로
살긴 살 거예요. 네. 근데 뭐 6%나 5kg나 도찐 개찐이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그거를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제 친구 의사들한테 캡처해서 다 돌렸어요. 네. 힘들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비정상 정자가 많은지 몰랐어요. 네. 영어로 잘 모르시죠. 영어로 대가리 찌그러진 정자, 꼬리 말린 정자, 네. 대가리 갈린 정자, 대져 있는 정자, 안 움직이는 정자 맞죠 원장님?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수영하는 뭐 네. 정자 그 기형 정자의 목록이 여러분 이만큼 나와요. 네. 제가 6%만 정상이고 네. 모빌리티 더럽게 느려 내 정자는 운동성이 떨어진 거죠. 네. 네. 모빌리티가 떨어진다고. 네. 그래서 네. 제가 요번에 논문을 다 찾아봤어요. 네. 마이크로 일렉트로 웨이브 이펙트 온 스펌 뭐 세멘스인가요? 네. 정액이 그거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구동성으로 똑같습니다.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향을 주고 악영향을 주는 거는 확실하다. 네. 그래서 그때 산부인과 저는 여기 제일병원이 이쪽으로 그 뭐지? 차병원인가요? 차병원. 그걸로 되게 유명해요. 네, 리프로덕티브. 그거 유명해요. 네네. 그걸로요. 그 시험관으로 네네. 유명해요. 네네. 그래서 네네. 거기 맞아요. 예약을 했었어요, 여러분. 네네. 저는 예약을 했었고 네네.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깁니다. 네. 기적적으로 생깁니다. 아, 그다음에 또 슬픈 얘기 있어요. 아기 집 안 커 갖고 유산판 정도 받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막 엉엉 울었죠. 네네.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여러분 이거 유사각 산부인과 선생님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삼각 팬티 입지 말고 네. 유사각 같은 소리하고 있네. 삼각 팬티 입지 말고 네. 고안 차갑게 하고 네. 그다음에 핸드폰 주머니 넣고 다니지 말래. 경험주의니까요. 네. 임상이라고. 예, 네, 그러니까 핸드폰 주머니 넣고 다니지 네. 말라 그랬어. 왜? 네. 너무 정자가 부족하고 모빌리티가 네. 느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확률을 올려야 된다는 거야. 네.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무슨 유사과학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의 칼럼을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랬냐면은 네. 전 남자들이요 뭐 그런 거예요. 뭐 핸드폰을 꼭 뭐 당당하게 네. 주머니에 넣고 다녀라 이거예요. 왜 정자가 수억 마리이기 때문에 네. 10% 대줘도 상관없다요. 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거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뭐죠? 정상인 분들이요. 저가 네. 김구라는 정자 왕이니까 50% 대줘도 돼요. 저는 뭐죠? 정자 거지예요, 그렇죠? 네, 네. 정자 빈곤층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1% 싸움인데 네. 그때 죽으면은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글을 보면은 마치 전문가인 것 마냥 뭔가 이거를 유사강인 것 마냥 몰아가면서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쓴다고 안 죽어요. 근데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요즘에 뭐가 위험하죠? 점점 이제 그냥 유선에서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귀에다가 바꿔 쓰죠 우리가. 네, 맞아요. 전자파 노출 문제는 거.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네, 관심 될 문제지 네. 이거를 뭔가 유사강이라고 단절시키고 네. 안 지켜보면 우리는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정자는 그냥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돼요. 제 얘기 듣지 마시고. 쉬워요 그거는요. 네. 우크레인, 미국, 프랑스, 뭐 스페인 다 나와요 그거는요. 네. 그냥 확실히 정자는 샘플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럼요. 실험을 네. 그냥 금방 끝내더라고요 네. 그냥요. 네. 쉽죠? 그래서 아예 리뷰 페이퍼가 네. 제가 그 페이스북에 캡처해드린 게 그냥 정자 논문 관련 다 정리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해서 문제는 있다요 기본적으로.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전자파도 그냥 단순하게 이걸 뭐 유사각이다 아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동훈 교수도 그걸 왜 썼냐 그냥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중에 저같이 난임 부부가 있어갖고 아 이 신영준 이 신박사 이 비용신 새끼 말 듣지 말고 나는 존나 핸드폰 끄고 다녀야지 막 이렇게 다닌다고 봐봐요. 네. 그러다 임신 안 되면 본인이 책임질 거예요. 네. 본인이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렇죠. 그럼 모빌리티가 떨어지고 해봐야죠. 다 기형되고 네. 그러는데 네. 간섭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너무 이런 상황이 진짜 속상한 거예요, 네. 진짜. 네. 그냥 이거를 되게 단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쁜 사람이니까요. 그냥 조심하면 좋은 거예요. 단언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 단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되는 네. 것 같고요. 조심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면 될 것도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경험적인 건데 고 작가님이 그거 아이폰 이어팟이라 그러나요? 네네 아이팟. 아이팟이라 네. 그러나요? 네. 그걸 쓰자마자 두통이 와서 한동안 못 쓰셨어요. 네. 그럼 뭐 고 작가님이 뭐 개새끼라서 저한테 뭐 거짓말하겠어요 그거를요? 네. 그러다 좀 적응돼서 쓰셨어요. 네. 이유가 뭔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검증을 네. 못할 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요. 네. 뭔가 안 좋은데 또 때 보면 또 괜찮아지는 경우 그럼요. 뭐 개인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이거 이 정자 관련 측면에서 난임 부분 이런 거 조심해 보는 네. 게 좋고 네. 이런 얘기가 화두로 나왔을 때 네. 난임 부분은 여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절대 그거는 미친 생각이고 네. 남자도 꼭 그 산부인과 가는 네. 거 창피하시는 분 남자분 있는데 아니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정자 검사 반드시 꼭 네. 받아 보셔야 네. 됩니다.
저희가 6%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희망을 가지십시오. 요즘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네. 그 난 그것도 놀랐어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게 네. 스테로이드 맞은 헬스 아, 트레이너가 네. 정자가 0마리. 네, 네, 네. 여러분 그런 게 기능 의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정... 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쳐버린 거잖아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굉장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네. 장기간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0마리가 되게 리마커블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게 진짜 오늘 저랑 이용수 원장님 꼭 말하고 싶었던 건데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 아, 네. 이 개쓰레기 의식. 제가 어떤 사람 입 찢어버릴 뻔했거든요. 네. 뭐라고 댓글이 달렸냐면은 네. 오브라이언 박사한테 네. 제 댓글을 많이 보니까요. 네. 물리치료사 새끼가 무슨 책을 쓰고 지랄이냐 아, 이런 식으로 달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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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오브라이언 박사는 물리치료사가 아니고 카이로프랙터입니다. 네. 네. 카이로프랙터고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은 뭐 누군지 이름 안 밝히겠지만 물리치료사가 책 쓰면 안 됩니까 씨발? 제가 진짜 한번 욕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갖고 물리치료사가 뭐가 잘못된 직업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직업이 뭐길래 물리치료사를 무시하죠? 예? 아 그렇게 댓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아, 별의별 새끼 다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왜 빌 게이츠한테 가서 고졸 새끼가 회사 차렸냐 그러고 마크 주크버그한테 자퇴생 새끼가 루저 새끼가 처박혀 있지 그런 말 왜 마크 주크버그한테 이메일도 못 보낼 거야 하는 사람들이 네. 저는 물리치료 저는 재활학과에 그냥 빠돌이잖아요. 네, 네. 저는 물리치료과 선생님들 제 방송 다 보고 있어요. 도대체 물리치료사 선생님 여러분보다 똑똑하신 분 훨씬 많아요. 우선 공부 안 하시는 그 뭐하는 네.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그게? 네. 아 그런. 네 그런 정신병자예요. 네, 정신병자. 아 제가 뭐 당연히 이름은 어건 네.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래. 한두 네, 개가. 네. 그 다음에 더 정확한 거 오브라이언 박사는 자기가 저희한테 여러분 아쉽지만 인터뷰 영상을 보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브라이언 박사 그렇게 소통을 열심히 하니까 독자라면 한국책 인증 사진 찍으면서 이거 궁금한 게 있다 보내세요. 대답 친절하게 해줄 겁니다. 독자 아니신 분들은 짜지시고요. 근데 근데 이제 뭐냐면은 닥터 오브 카이로프레틱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걸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막 이거를 박사라고 번역한 게 오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네. 카이로프랙틱 닥터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씨발 닥터가 한글로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찾았어요. 네. 박사는 닥터레이트 디그리를 받은 사람을 박사라고 부르고 네, 네. 그 학위에 네. 관련해서 최고 학위를 받은 사람을 네, 네. 박사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매칭되는 게 없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DC라고 부르니까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분은 또 의사는 아니에요. 네, 의사는 그렇죠. 네. MD예요. 네, MD. 메디컬 닥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박사가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뭐 그럼 이걸 만약에 닥터 오브라이언이라고 했고 오브라이언 박사라고 했으면은 이 책이 뭐 덜 팔리고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도 상관없어요. 네. 1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그 카이로프랙터 되려면은 그게 쉽나요? 그게 물리치료사랑 똑같은 건가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카이로프랙터 닥터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고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외국에서는 뭐 미국이나 뭐 이래서 이제 다른 이제 뭐 유럽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카이로프랙틱 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이 보통 이제 4년제인 경우도 있고 조금 긴 경우도 있고요. 대체로는 배우는 커리큘럼은 뭐 의대하고 비슷해요. 뭐 회복도 다 배우고 한 4년 동안 이제 굉장히 열심히들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가장 유명한 데 몇 군데 뭐 말씀드리자면 팔머 카이로프랙틱 그 센터도 그 학교도 있는데 그런 유니버시티 팔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뭐 대학이죠 그냥. 네, 굉장히 뭐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 뭐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높은 경우도 많으시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도 사실 뭐 이런 얘기 뭐하지만 그 제가 이제 뭐 도수치료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아 그쪽에서 한번 배워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최고 전문가니까요. 네네. 제가 제 주변에 이제 또 의대 나오신 분들 중에도 그쪽 그 카이로프랙틱 대학 나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트랙을 글로 타셔갖고 제가 웃겼던 게 그러니까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카이로프랙터를 많이 만났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싱가포르 넘어오냐? 네.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포닥을 1년 합니다. 그러면서 면허를 받으세요. 네. 네. 포닥이 뭐죠? 포스 닥터예요. 네. 네. 박사 후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카이로프랙터는 닥터 후 과정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것 같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이로프랙터가 물리치료사랑은 조금 다른 게 더 훨씬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그렇죠. 또 깊게. 그래서 아니 얼마나 리마커블한 사례가 있었냐면 제가 한국인 코리안 아메리칸 카이로프랙터한테 치료를 받았는데 네. 자기가 이렇게 목 돌리는 게 쉬워 보이니까 부부가 그거를 따라한 거예요. 네. 아,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응급실 실려가셨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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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경이 끊어져갖고 응급실 실려가요. 그래서 문제지만, 더미를 갖고 네. 이게 그 사람 더미 갖고 네.
거기 컴퓨터 두고 네. 신호 관련해서 몇천 번을 네. 연습 실습을 하셔야 된대요. 적어도 뭐 그분들 얘기로는 만 번 이상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더미를 갖고, 그러니까 뭐 그 네. 신호 측정까지 해갖고 뭐 몇 번을 하신대요. 네. 근데 이게 쉬워 보이고 어깨 누르고 이런 거 쉬워 보이니까 네. 부부가 하다가 응급실 간 경우가 있다고. 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네. 특히나 근데 목적으로. 이게 뭐에서 온 거냐면은 직업의 귀천의식에서 나온 얘기예요. 오브라이언 박사가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 네. 이거는. 사실 그거는 좀 참. 안타깝네요. 도대체 물리치료사가 뭐가 잘못됐는데 고영성 작가님 고졸 개 나부랭탱인데요. 에? 게임 중독자 그 자퇴생도 아니고 퇴학생인데요. 근데 저는 고영성 작가님을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으로 모시는데요. 고영성 작가님한테 제 지분을 가장 많이 드렸는데요. 물리치료사분들은 보건대 나오셔갖고 고영성 작가님보다 학위도 높으신 분인데 도대체 그 질문이 에, 그러면은 마크 주크버그가 학위가 높나요? 보건대 나오셔서 물리치료사 학위가 높나요? 하기로만 따지면 대학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평소에 자기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아 그건 좀 안타까운 역겨웠어요. 네. 저는 다른 건 다 댓글 안 달았는데 그거는 아닥하지. 내가 그걸라고 했어요. 네. 죽고 싶지 않으면 아닥하지 그걸라 그랬어요. 예? 이건 오브라이언 박사 네. 문제가 아니라 네. 만약에 니네 형이 네. 물리치료사면 넌 그런 말 할 수 있냐? 아, 뭐, 절대 못 자죠. 그다음 전 물리치료사님 저는 재활학 전 나중에 이제 재활학과 김준대 원장님이랑도 인터뷰 할 거예요. 재활학과 전문의는 전문이니까 네. 저는 김준대 원장님보다 거기 우리 천진우 선생님이랑 우리 박호준 선생님이랑 훨씬 더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더 훨씬 친해요. 네. 그러면서 맨날 그래 거기 오늘 진로 공박 삼엄으로 눌러줘 내가 그러거든요. 오늘 내가 오늘 욕만 하지 않으면 거기 네. 오늘 안 찢어져 막 그러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기 졸꾸러기도 많으세요. 근데 나는 진짜 그분들이 무슨 헬조선이 네. 대통령이랑 무슨 뭐 국회의원도 뭐 만들겠죠. 네. 근데 누가 만드는지 진짜 따져봐야 돼요. 이게 참 그 이 책에 관해서 저도 이제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었고 이제 그 주가 이제 또 DC 분이 쓰셨다라는 부분 이제 뭐 제 유튜브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댓글 적어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냐 뭐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카이로프랙틱 닥터 아무래도 메디컬 닥터가 당연히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훨씬 지식이 높을 당연하죠. 수 있어요. 당연히 높고 하지만 사실상은 아 카이로프랙틱 닥터라는 분이 이제 그 기능의학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쓴 책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이제 제가 항상 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메디컬 닥터가 물론 쓴 책도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그런 게 저자 양력을 보실 때 이 양력으로 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책을 쓸 만한 자격이 저는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고 이분의 양력을 보고 아 이분이 어느 정도 수준의 책을 쓰셨는지를 좀 보고 그럼요. 이분이 그다음에 봐야지. 네, 뭐 DC라고 하셨는데도 이 정도 수준의 예를 들어서 메이오 뭐 대학 그리고 레퍼런스를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열심히 레퍼런스 그거를 안 말했네. 네. 여러분 그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네. 우리는 이거 어떤 뭐 부신 자기가 전문가라고 책을 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 네. 책에는 레퍼런스는 있는데 네. 각주가 없어서 그 책 자체가 표절이에요. 아 그렇군요. 표절이죠. 각주가 네, 없으니까 각주. 왜냐면 어딜 뵙겠네. 네. 각주가 없으면 표절이에요. 나는 네. 그분이 석사를 하셨다는데 출처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더 웃긴 게 그분은 석사인데 그 페북에서는 사람들이 그분을 박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석사를한테 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카이로프랙터 닥터한테 박사네 뭐네 뭐 이걸 따지고 있어요. 네. 한심한 인간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거기는 다 출처가 있는 논문들이에요. 네, 네. 저도 그게 되게 높고 예,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있으면 네. 그 교신 저자들한테 네. 여러분이 진짜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네,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사실상은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그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논문을 통해서 끌어당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으실 때는 특히나 이제 의학서적 많이 읽으신 경우들도 많으신데 항상 좀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럼요. 보시되 이분의 작가분이 얘기하는 이 내용을 큰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하다못해 제가 진화의 배신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지만 그 명저죠. 진화의 배신은 뭐 의대나 의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저자분이 세실이라고 정말 그 내과 저는 내과를 1년을 전공을 했으니까 그 양대 산맥 중에 하나 텍스트북이 세실 텍스트북이 있고 이제 헤든 텍스트북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케거 디스바이오시스는 그 IBS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장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 중에 하나로 리키겉 다운표가 들어가 있고 디스바이오시스가 이제 그 컷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표가 있어요. 표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그 진화의 배신 저자분이 이제 세실의 책임 저자세요. 책임 저자. 교과서 책임 저자. 그분이 쓴 책에도 그 앞에 나오는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나하고 같이 그 네 책을 내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근데 만약에 이 책을 읽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나 잘못 인용된 부분이 있지만 그건 모두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책에서 정말 이 책이 진짜 그 대가라는 분이네. 최고권 대가도 최고, 아니죠. 네. 최고 원탑이. 아 지금도 소름 돋는데 네. 그 원탑이. 도다스 원탑이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겸손하게 자기도 그리고, 틀릴 수 있다. 네, 네. 저도 읽었지만. 몇 군데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서평은 제 진화의 배신 서평은 두 부로 나눴었거든요.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제가 기대수명 150명 살인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네. 기대수명 줄고 있는데.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진짜 제가 뭐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나 제가 운동을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분야에 있어서 조금 약간 트렌드가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죠. 책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어떤 틀로 책을 썼느냐 저는 그걸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 조금만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책도 그런 틀에서 봤어요. 물론 셋의 모든 책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누가 책을 쓰나요 도대체. 네. 저도 지금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저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틀릴까라고 하는데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졸꾸러기 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지만 좀 너그러워지세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그런 식으로 따진다라고 들면 누가 책을 쓰겠습니까? 그럼요. 그 책 써서 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돈도 못 버는데. 네. 그리고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그럼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럼 저자하고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 얼마나 소통을 네. 많이 저도 얼마나 아니, 많이 하다 못해 구글 번역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원저자가 영어권이라고 하시면 해서 그냥 번역하셔가지고 보내셔도 돼요. 그러면 저자들이 거기 저도 몇 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틀린 거 잡아주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네. 헐뜯고 물어뜯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네,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굳이 아, 그렇게 제가, 사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뭐 강요하고 드리고 싶진 그다음에 않지만 그다음에 원장님 이거 다 보셨는데 뒤에 레퍼런스 보면 저널 수준 있잖아요. 네네네. 좋아요. 엄청나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책이 아니 이 정도 네. 책을 쓰려면 인생을 건 책을 쓰려면은 네. 이게 무슨 장 건강도 아니고 네. 기능 의학 관점에서 네. 뇌까지 총 잘 다루려면은 네. 이게 절대 쉬운 책은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 좋은 파트가 너무 많고 네. 강론은 여러분 그 서울대 졸업하시고 뭐 대학에서 교수님도 크리티컬한 게 아니다. 네. 하지만 맞아요. 원장님이랑 똑같은 중요해요. 원장님도 똑같은 네. 걸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다음에 근데 너무 맹신만 하게 네, 하지 마라. 네. 항상 비판적 시각을 갖게 네. 하라. 그 똑같은 이제 네. 고수들은 다 똑같은 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독으로 네. 슈퍼 울트라 전문가가 롱기비티 패러독스 책이 나옵니다. 기대하세요. 아, 저도 기대하고 나는 그거 사람들이 어떻게 깔지 그것도 기대돼요. 궁금해. 나는 그거 그 사람은 이제 네. MD에다가 네, 네. 예일대 3등 졸업 거의 네. 수석 졸업인데 네. 저는 그거 까는 거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책 한 권 내는데 저도 뭐 그렇지만 책 한 권 내는데 너무나도 많은 노력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영화 제 친구 중에도 영화 감독분도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그 얘기 들어보면 이게 저는 그래서 요새 영화평이나 이런 것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 그 친구가 있는 것도 알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책 한 권 내는 것도 물론 그 책을 쓴 저자가 방향을 잘 잡아서 좋은 책을 쓰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도 분명하게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다른 분들의 노고까지 뭉뚱그려서 그렇게 폄하를 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태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은 네. 그렇게 당해봐야 돼요. 그냥 냅두세요 원장님. 네. 지금 배터리 2%밖에 안 남아서 네네네. 니들은 여기서. 그렇게 당해봐라 이 새끼들아. 내가 한번 나중에 한번 한 놈만 잡아갖고 내가 전문가 100명 모아갖고 니네 책 내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까지 다 까줄 테니까 마침목까지. 아 오늘 예예 예, 그러니까 조심조심하면서 네, 살고 네,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오늘 너무 고급진 이야기를 또 네, 아유, 의학의 네. 관점에서 우리가 헬조선을 타파하자. 네. 또 원장님이랑 오해 없이 드리셨으면 좋겠는데 아 오늘 오해할 것도 없어. 네. 이거 오해하면은. 네. 뭐 입 오바라크 치고 살아야 돼. 이거 대화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뭐 여보 괜찮아? 그러면 이 새끼 나한테 왜 괜찮다는 거지? 그 정도예요. 그냥 이거 오해도 못하고 원장님이랑 건강 타임도 네. 너무 즐겁게 찍었고 네, 네. 제가 필라테스 호도도 한번 갔다 왔어요. 네. 이제 거기 가서 실전 건강편도 찍을 거니까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